Hello, I'm Lisa.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is book. Ta-da! (웃음) 네, 오늘은 선생님이 책 소개 하나 하려고 해요. 네, 우리 한국어 학습자들 늘 고민하는 게 쓰기를 어떻게 할까? 현장에서 물어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나요?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쓰기 학습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아주 잘 쉽고 재미있게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재밌는 실용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하늘색의 맑은 하늘이 연상되고 그리고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사각사각 매일 쓰는 한국어 일기 한 조각. 너무 제목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사각사각 연필로 글을 종이에 쓰는 소리예요. 책을 펼쳐볼게요. 짜자잔. 네, 책이 이렇게 180도 펼쳐져요. 여러분들 쓸 때 굉장히 쓰기 쉽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네. 선생님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기현 선생님과 이혜연 선생님은 교육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고 오랜 기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한 조각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제통영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뽑은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학습자들도 정말 흥미있게 이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정말 호기심이 많이 가는 책인데요. 책의 구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책을 펼쳤을 때 책의 차례는 파트가 7개의 과정으로 나와 있어요. 크게 나, 여가와 오락, 여행, 쇼핑과 선물, 감정, 그리고 꿈과 미래, 관계 이렇게 7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파트 1을 보면서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파트 1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파트 1을 보면은 나에 관해서도 1번 성격, 2번 친구, 3번 어린 시절, 4번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의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하나 골라서 매일매일 10분씩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성격, 챕터 1, 파트 1을 보고 자세히 책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 나의 성격은 어때요? 라고 해서 처음에 일기를 써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외국어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일기를 쓸 수 있게 생각을 이렇게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쓰기를 준비해 봐요. 예, 이렇게 다섯 가지의 문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형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문을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혼자 쓰려면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마리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예, 시작 부분에서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 하면 이 쓰기 준비하기에서도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jective and verb 있는 편이다. 네, 이렇게 문법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구가 이렇게 주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표현한 조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줄 쓰기 두 조각이라는 네, 챕터에 보시면은 이 섹션에서는 바로 한줄 쓰기를 할수 있게끔 질문이 또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할수 있게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지는 질문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써봐요라는 예시까지 있어서 혼자 쓰기 막막하다면 한번 이대로 이렇게 써보고 비슷한 문형으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줄 쓰기가 지나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게 일기 쓰기 세 조각이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 직접 써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바로 아래에 보면 이렇게 한국어 한 조각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라는 예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의 예문도 들어가 있고 단어 모아보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혼자 쓰기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쓰기의 시작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다 쓰고 난 후에는 더 알아보기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알아보기라는 섹션으로 한 조각 더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네, 질문으로 누구누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런 표현을 이제 살펴보면서 사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네, 라고 해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문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려운 어휘는 밑줄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네, 힌트가 또 나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책에 대한 링크라든지 아니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자세한 설명란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전자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어디에서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 마세요. 해외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국어 일기 한 조각 쓰기 책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한국어의 쓰기에 바로 도전해 보세요. 네, 이렇게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 또 좋은 책으로 북리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안녕.